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 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책 입사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 그 중에서도 수습 근로자의 지위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습 시용이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시용이란 본 채용 근로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는 시험적 사용 기간을 말합니다. 한편 수습이란 정식 채용, 본 채용 이후에 일정 기간을 두어서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간을 뜻합니다. 단, 실무에서는 시용과 수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수습으로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을 두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또는 근로 계약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취업 규칙 단체 협약에서 수습 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식으로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을 요하지 않지만 취업 규칙 단체 협약에 수습 기간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필수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상의 수습 기간을 명시하는 예시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시험적 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업무 적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습 시용 근로자의 경우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다만 수습 또한 채용 내정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채용 거절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었던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보다 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수습 기간에 그 업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업무 평가 기간이 충분히 길게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다수의 평가자의 평가를 받거나 또한 평가 항목 자체가 구체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수습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이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 노무 지식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